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현안들을 직접 챙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고 진단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긴급 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건설 투자 확대를 요청하면서 광역 교통망 조기 착공과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을 예로 들어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내걸었지만 고용 한파가 지속되다가 최근 통계에서 고용 사정이 나아진 점을 적극 알린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부처 간 협업을 주문하면서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국회 협조도 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하루빨리 조국 사태를 정리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한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